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래, 혼돈이 이노니. 그래, 혼돈이 이노니. 난또 효겐시오가 나이네. 네, 그럼 바로 언박싱으로 들어가 볼게요. 비닐을 벗겨주시고, 가격은 14,800엔,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정도 되네요. 조금 비싸죠잉?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어있는 스티커를 제거하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떼어지니? 넌 다시 여기 붙어있어. 네, 박스를 벌려주고, 안 빠지는구나. 박스를 빼주고, 제가 산두 번째 D라이크 모터입니다. 10.5톤이고요. ABC, 센서선, 진각조절. 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킹은 세지도 부드럽진 않은 중간 정도. 와! 네. 지금 갑자기 D라이크 모터 1년 사용 후기와 언박싱을 하다가 어딜 가냐면요. 제가 D라이크 모터를 납땜을 하려고 했지만 저보다는 아르텐이 더 훨씬 전문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이런 네, 내비게이션이. 아르텐이 훨씬 전문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아르텐에게 재능 기부를 받으러 레드존 서킷에 가고 있습니다. 레드존 서킷에서 납땜을 하고 테스트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300m 수원 안염도 방면 좌회전입니다. 네. 진짜 애매하다. 한 요만큼만 더 나와도 상관없는데. 현재 연결되어 있는 배선이 너무 타이트해서 이 정도는 정말 빡센 작업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아르텐 형아입니다. 제가 하면 좀 못할 것 같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아르텐. 이미 손이 엄지척. 한번 또 엄지척 한번 해줘야 되는. 네. 이거 모터만 띄워봐. 네. 최대한 작업하기 편하게. 벌크 헤드를 떼버리면 작업이 수월합니다. 일단 냄새로 시작합니다. 일단 모터를 쉽게 제거를 하고. 제가 준비를 좀 약간 미흡하게 해가지고 목장갑을 끼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아주 그냥. 냉납은 왜 되는 건가요? 빨리 열을 받고 빨리 열이 식는데 완전히 식어서 굳어야 되는데 그 식기 직전에 이게 움직임이 있으면 안에서 유격이 생기는 끝! 역시 아르텐. 그럼 D라이크 모터의 장점을 말해보겠습니다. 극한의 조건 200도를 견디고 냉각 효과도 발휘합니다. 내구성이 상당히 좋고 고회전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라이크 모터를 사용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10.5톤인데도 불구하고 회전수도 높고 토크가 강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RC 후륜이 성장할 시기에는 회전수와 파워를 올리려고 6.5톤 모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10.5톤의 저중회전 편리함을 요구했는데요. D라이크 모터는 6.5톤의 파워감과 10.5톤의 저중회전 편리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런 모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단점은요?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D라이크가 돈을 못 벌어요. 튼튼해서 고장이 잘 안 나니까요. 이 단점이야 장점이야. 길에서 비싼 것 같습니다. 1년을 사용해 본 결과 문제가 될 점은 전혀 없습니다. 기존의 아큐반스 모터는 내구성도 약하고 예민했는데 이건 막 써도 예민하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께 강력 추천 드립니다. 약장수 같네. 네, 오늘은 언박싱과 1년 사용 후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봤는데요. 제가 D라이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모터예요. 앞으로 1호기, 2호기 계속 잘 달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비디오 때 뵙겠습니다. 바이바이.